저기요. 내가 누군지 아시죠? 정식 인사가 늦었네요. 예. 아, 저기 미호 어디 갔는지 알아요? 걔가 저한테 어디로 가면 간다고 얘기할 리 없잖아요. 아, 미호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전화하고 문자해도 연락이 안 되네요. 어쩐 일이냐? 혹시 어머님은 아실까요? 고시원으로 간다는 얘기밖에 안 했대요. 영덕으로 내려갔을 리는 없는데. 알았어요. 상견례 때 봐요. 미호 때문에 왔냐? 네. 우리 지한이를 위해서 미호는 내가 찾을 거예요. 한 번이면 충분해요. 왜 애를 두 번씩이나 마음 아프게 해요? 오빠한텐 그럴 권리가 없어요. 미호야, 나 효진이 엄마야. 대충 상황은 들었어. 좀 만나자.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연락 줘.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. 부탁해. 앉자. 연락 줘서 고마워.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. 우리 집으로 가자. 지환이하고 너 내가 도와줄게. 나도 자식 결혼 반대해봐서 알아. 어차피 부모가 양보하게 돼 있어. 거기다 어차피 장충복 씨는 지환이 친아버지도 아니잖니. 친아버지도 아닌 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을 필요 없어.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. 지환 오빠한텐 한 분뿐인 아버지고 사장님한텐 소중한 아들이에요. 지환이 아버지 따로 있어. 너도 안다면서. 돌아가신 분한텐 죄송하지만 지금 아버진 사장님이시잖아요. 전 사장님이 지환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옆에서 지켜봤어요. 넌 장충복 씨 원망스럽지도 않니? 네. 원망할 이유가 없는걸요. 그러니까 공연이 저 때문에 사장님하고 지환 오빠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. 아무튼 난 널 돕고 싶어. 우리 지환이 때문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.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 지환 오빠에 대한 감정 정리했어요. 너만 정리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. 우리 지환이 너 찾으러 영덕까지 가려고 하던데. 그러지 말라고 해주세요. 그래봤자 시간 낭비예요. 그런 얘긴 지환이 만나서 해. 지원 오빠, 여기 오기로 했어요? 미호는요? 왜 이렇게 늦었어? 미호 금방 갔어. 너 올 때까지 붙잡아 두려고 했는데 가버렸어. 지원아, 너 혼자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? 미호는 다 정리했대. 미호는 그 어떤 것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. 누구보다 부모님의 사랑에 간절하니까요. 자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제 사이가 나빠지는 걸 마음 아파했어요. 반대하는 사람이 나쁜 거야.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.
난 네가 내 앞에서 그 사람한테 아버지라 그러는 거 듣기 싫어. 친아버지를 죽인 원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생각하면 원통하고 분해. 죄송해요. 그래도 저한테는 아버지세요. 친아버지를 죽인 원수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아버지가 미워지지가 않아요. 친아버지를 모르니까. 친아버지하고 정을 나눌 시간이 없어서 그래. 이런 거 보면 죽은 우리 오빠가 너무 불쌍해. 너 같은 아들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원통할까 싶어. 저한테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. 가야겠어요. 효진이한테 미워 우리 집으로 오라고 설득해보라고 할게.